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고장난 벽시계라는 연주곡에 대한 꾸밈음과 어떤 그런 기교들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. 자, 이 고장난 벽시계는 나훈아 애드립 악보집 35곡집 안에 수록되어 있는 악보를 토대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. 이 악보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 연락처로 연락 주셔서 구매 후 보시게 되시면 훨씬 더 유익한 공부가 되실 겁니다. 자, 고장난 벽시계 꾸밈음이나 어떻게 연주, 꾸밈음이나 기교들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쭉 가보겠습니다. 자, 세월아 할 때 솔라솔 여기 부분에 세월 아 솔라솔 이렇게 돼 있어요. 솔라솔 솔라솔 이렇게 돼 있어요. 그 부분만 많이 연습을 해주셔서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. 제가 이렇게 계속 자주 불러드리는 이유는 이런 느낌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공부를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자주 불러드립니다. 그 다음에 자 여기는요 너는 왜 너는 어찌 할 때 찌 부분에 미 부분에 미솔미라는 기교가 들어가요. 자 미솔미예요. 미솔미 미솔미 근데 미에다가 텅긴 해주시고 투 미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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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미솔미만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자 여기 조금 난 코스 그러면 어떻게 되냐? 꾸밈음만 들어가 있는 부분들만 반복 연습 후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. 돌아도 여기는 그냥 불면 되고 보지 않느냐 할 때 보 부분에 레샤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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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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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고 자,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빨리 치고 들어갈 때는 도를 잡고요. 레랑 레랑 요 레샵 기호 두 놈이 있어요. 도를 잡고 얘를 이렇게 치고 도레도 도레도 슬로우 모션 도레도 도레도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여기도 뭐라 있어요? 라도라 우리 아까 위에서 공부했죠? 라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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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같은 경우는 꾸밈음들을 다 이렇게 나눠서 반복 연습을 많이 하고 붙여서 들어가 주셔야지 돼요. 연주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나를 속인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요. 도레도 도레도가 두 번이 나와요. 마찬가지로 도 레도 요걸로 저는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도 레도 이렇게 되면 조금 느려요. 그래서 도 레도 도 잡고 레 같이 눌러주시면 돼요. 도레도 빨리 쳐줘야 되니까 그러면 도레도 연습 주시고 레도 라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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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그냥 쭉 가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야속하더라 있죠? 그 부분에 야, 속 부분에다가, 속에다가, 라, 라샴, 라를 넣었어요. 라, 라샵, 라, 라, 라샴, 라, 라, 라샴, 라, 라, 라샴, 라.
야, 속, 야, 빠라밤, 야, 속, 야, 속.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연주해 주셔야 돼요. 뒤에 부분 멜로디 하나 좀 넣었어요. 네. 그럼 연주가 어떻게 되냐면 한두 번 사랑 받은 사랑 때문에 레미 레미레 도레 레미 레미레 레샤미 레샤미 여기도 똑같이 레샤미 레샵 요 도 위에 놈이랑 같이 해서 레샤미 레샤미 그럼 레샤미만 밥 먹는 연습 까지 갈 거예요. 그러면 가버린 세월 할 때 파샵솔 파샵솔이 뭐예요? 요거 파 요거는 파고 파샵은 요거죠. 파샵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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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. 가버 저만큼 가버린 세월 둘 셋 넷 하나 둘 라솔 미솔 고장난 벽시계는 라 라라샴라 여기 앞에 것들 연습 열심히 했으면 뒤에 그냥 돼요. 라라샴라 라 라샵 라예요. 여기도 라 벽시계는 라 솔라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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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도레도 연습 많이 했죠. 멈추언 도레도 도레도 라솔 도레도 라솔 렐렐레미레 레미레 이걸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미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연주를 해드렸어요. 아, 이걸 연주를 했는데 이렇게 꾸밈음들을 넣어서 연주하시게 되면 완전 멋지게 연주가 됩니다. 완전 와 뭐야 뭐 레슨 받았어? 왜 이렇게 잘해? 저 이렇게 연주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제가 꾸밈음들 넣는 부분들 제가 이렇게 연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비브라토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좀 넣어주셔야 되냐면 좀 이렇게 지속되는 부분들 음들이 계속 이렇게 한 박자 정도 이상 되는 부분들에다가는 비브라토를 많이 넣어주시면 연주곡이 훨씬 더 많이 잘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고장난 벽시계 여러분도 이거 강의 들으셔서 멋지게 연주하시는 그러한 강의가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